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세 편째. 네.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참 이런 재밌는 콘텐츠. 이게 근데 평소보다는 좀 부담 없이 그리고 재밌게 촬영에 임할 수 있는 콘텐츠임은 분명한데 네네. 저희가 이 촬영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시연을 먼저 다 찍고 나서 이런 설명들을 다시 재촬영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차이점들을 저희가 먼저 인지한 상태에서 맞아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총 씨가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계속해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들 많이 달아주세요. 네, 맞아요. 저희 콘텐츠는 진짜 정말 이것이야말로 소통 콘텐츠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다셔도 되냐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폭발이 일어나는 정도의 것만 아니면 그쵸. 웬만하면 궁금한 거 다 하시면 됩니다. 다치지만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 네.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 줄로 시계 사람 때렸을 때 상처가 얼마나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컨텐츠만 아니면 악기, 음악에 관련된 연주에 관련된 모든 궁금한 점들을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컨텐츠를 생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피크 두께와 재질 차이에 따른 사운드 변화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어요. 피크, 보통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나요? 연주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이 질문. 저는 호주머니에 있는 피크 씁니다. 그게 어떤 재질이건 어떤 두께건 상관없이 보통 딱 정해놓고 쓰진 않지만 호주머니에 있는 거. 근데 보통 사이즈는 좀 두께요? 아니요 두께 말고 네. 사이즈. 그렇죠. 사이즈는 보통 좀 갈리지 않나요?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스탠다드형 모양 있잖아요. 트라이앵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이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요 정도 크기가 제가 봤을 때 스탠다드죠. 근데 작은 걸 쓰시는 분도 꽤 있으니까 많이 있어요. 그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그쵸. 시작이 크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피크가 두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연주감이라든지 뉘앙스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재질에 따라서도 저희가 미리 시연을 촬영을 해봤지만 뭐 사운드의 변화라기보다는 정말 뉘앙스의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은 브랜드의 같은 종류가 던롭의 톨텍스를 가지고 0.5mm, 0.73mm, 1.0mm, 1.13mm를 먼저 사운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연주를 들려드릴 테니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이미 좀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0.5mm 같은 경우는 보통 0.5에서 0.7 같은 경우는 사실 어쿠스틱 기타에서 많이 쓰는 게이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쿠스틱 기타 스트럼 할 때 많이 쓰시죠. 이제 뭐 근데 그거 일렉에 다 이제 해버리니까 뭐 굉장히 이제 소리가 메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칠 때는 뭐 이제 뒤로 가면서 영상을 보신 분들 더 차이를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제일 굵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점들도 많이 느껴졌지만은 확실히 볼륨도 점점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녹음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들으면서 아, 이 두께에 따라서 확실히 볼륨이 스트로크 할 때는 특히 변하긴 변하는구나라는 거를 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0.5로 쳤을 때는 그 탱 요 소리가 좀 더 났던 것 같아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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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음 저희가 진행해 볼 테스트는 요게 재밌죠. 굉장히 다양한 재질의 피크들을 가지고 역시나 그 사운드와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볼 텐데 어떻게 보면 요것도 스탠다드한 피크죠. 던롭의 울텍스. 울텍스랑 빅스터비. 두꺼운 피크죠. 네. 굉장히 두꺼운 피크.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펠트 피크. 그리고 동물의 뼈로 만든 본. 네. 본 피크. 다음에 우드 재질의 우드 피크. 그리고 끝부분, 팁 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는 메탈 피크를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 제품의 정보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길 바라고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게 너무 웃기죠.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는 생각했었지만 재밌네요. 일단은 저는 치면서 이제 확 왔던 피크들은 확 이거 진짜 이게 치면서도 일단 치는 느낌이 다르니까 당연히 일단 펠트 이거는 무슨 저기 저는 그걸로 치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걸로 연주하는 사람이 있나?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 이 피크로 혹시 그 이제 재즈 기타 줄 이름이 뭐였죠? 플레이라운드인가? 플레이라운드. 플레이라운드. 네. 이걸로 치라고 만든 건가? 왜냐면 그 써도 있고 베이스 연주자들도 또 많이 쓴대요. 아, 그래. 아, 왜냐면 핑거 스타일처럼 사운드가 난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런 그러니까 뉘앙스가 있고. 아, 일렉에는 그래서 좀 약간 이게 너무 두꺼워서 줄과 줄 사이에 피킹하는 게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치자마자 확 이제 또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본. 본. 그렇죠. 본은 뭐 그냥 줄에 닿는 느낌부터 손에 전달이 되는데 되게 좀 특이한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되게 특이하다. 개인적으로 뭐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나무. 네. 나무 피크가 제일 좋았어요. 참 의외죠. 참 나무로 치니까 되게 그렇습니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테스트는 직접 해보시면 좋지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펙터 같은 경우는 매장에 와가지고 연결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지만 피크 같은 경우는 와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요.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보통들 공연 다니시고 하시면서 피크를 꼭 한 종류만 최종적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연주자들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사모으다 보면 이렇게 막 섞여 있거든요.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소소한 주제였지만 재밌는 컨텐츠가 완성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잘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